대구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100여 명은 5일과 6일 양일간 시청 본관과 별관에 마련된 헌혈버스를 통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외출 자제와 단체 헌혈 취소 등으로 시민들의 헌혈이 급감해 의료기관의 수술용 혈액 수급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대구경북혈액원은 대구의 혈액 부유량이 경계와 주의를 오가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 아래 헌혈이 진행되는 만큼 혈액 수급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